역시 금요일 밤은 금요일 밤이구나. 어마무시하다. 안녕하세요, 최태건입니다. 이제 타다 서비스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제 중고차 유튜버죠. 중고차 판매상 유튜버분들이 타다 카니발 중고차 과연 뭐 사도 될까? 뭐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판매자 입장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실사용자, 실운행자 입장이잖아요. 제 입장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지 않을까. 저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만 8개월, 월 30일, 하루 10시간, 만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40일 가량을 운전을 했습니다. 그러면 240대를 운전을 했냐고요? 아, 아닙니다. 제가 남바를 기억하는 차가 한 4대 정도 있고요. 그렇지 않고 배차를 다른 차로 바뀌기도 하고 임시차를 바뀌기도 하고 한 차가 30~40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충분히 저는 제가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% 객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분들 영상을 보면 주로 달려있는 댓글들이 있어요. 첫 번째, 락이 걸려있지 않느냐? 예, 락 걸려있습니다. 112km까지 계기판에서는 가능하고요. 그리고 GPS상으로는 107km까지 운행을 할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세단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인천대교를 많이 갈 일이 있는 90km 정도 넘으면 차가 이렇게 날라요. 그래서 락이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. 두 번째는 차가 내외관 정비 상태 이런 거를 또 끌어올려 놓으셨던데 내외관 괜찮습니다. 왜? 따로 주기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. 그래서 새 차를 기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깨끗합니다. 경고등이 들어오면 이 차는 차고지로 돌아가야 돼요. 운행을 할수 없어요. 그리고 그 차는 정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이 차는 락이 걸려요. 그러면 저는 다른 차를 타고 운행을 합니다. 사측에서는 손해죠.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다른 차로 나와서 운행을 하는 시간 동안 기사한테는 페이가 나가는 거고 손해죠. 어쨌든 시스템이 그래요. 세 번째, 차가 급정거, 급가속, 공회전 뭐 이렇게 막 타지 않았느냐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왜냐하면 타다를 이용해주신 분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평가를 해야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급정거, 급가속 그 부분이 있어요. 기사한테 좋을 이유가 없죠. 그러면 공차로 다닐 때는 막 타지 않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시급제기 때문에 저희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크루즈 기능을 켜놓고 속도 제한에 맞춰서 그냥 타고 가요. 고속도로가 됐든 일반 도로가 됐든. 그러면 이게 수도권 지역인데 뭐 1년인데 10몇만을 탔다. 이거 문제 있는 차 아닌가요? 재생택시 같은 차 아닌가요?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인천공항을 자주 가는 차량들이 있어요. 그러면 하루에 1000 달립니다. 그 이상을 달릴 수도 있고요. 시내만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느냐?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운전자마다 뭐 운전 습관이 달라서 그렇다 이런 기사분들도 있고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호불호인 것 같습니다. 4만이 됐는데도 엔진음이 심한 차가 있고요. 10만이 됐는데도 엔진음 없고 차 떨림 없고 슝 스무트하게 잘 가는 차들이 있어요. 이건 아무래도 중고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뭐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차량에 대한 상식이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, 그게 그 유튜버분들의 영상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, 심지어는 그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영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. 뭐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